저는 골드 메카크로우, 골드 메카크로우의 미니카. 멋있어요? 상어레온 종이 비행기. 골드 메카크로우의 종이 비행기. 짠. 쉬워요? 간단해요?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날리면 돼요.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색종이 한 장. 사용하다 남은 검정색 색종이 조금으로 만들어 볼게요.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가지고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두 개 접어줄 거예요. 두 개. 세모 접기. 그 다음에 이쪽 접었으면 그 위쪽 다른 쪽에도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또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번 꽃가의 삼각형을 또 한번 접어줄게요. 꽃가의 삼각형. 그 다음에 바로 또 위쪽에도 또 한번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. 꽃가의 삼각형을 양쪽으로 하나씩 접어주었으면, 이렇게 접었으면 이 비행기의 앞부분을 접을 건데 1.5cm 정도? 조금 1.5cm 정도 1.5cm 정도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거의 다 접었어요. 두 번만 접으면 끝이에요.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앞에 조금 네모나게 딱 네모나게 됐잖아요. 이 네모난 여기 끝, 이 끝부터 같은 간격으로 가로로 쭉쭉 한번 접어줄게요.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자로 재면서 해도 돼요. 그 다음에 뒤쪽도 같은 간격 이렇게 천천히 접어보세요.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제일 뾰족한 부분부터 가로로 쭉 일자로 접은 거예요. 한 0.7cm 정도예요. 이렇게 접은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 끝부터 거의 다 접었어요.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또 이쪽 날개도 똑같이 여기 밑에 말고 윗부분에 뾰족한 부분부터 가로로 쭉쭉 한번 접으면 돼요. 그때 밑에 이미 접혀져 있던 이 부분이랑 똑바로 일치하게 일자로 접으면은 이쁘게 접어지겠죠?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일자로 쫙 다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짠, 두 날개를 피면은 골드 메카크로우의 종이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. 짠. 그런데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 날개 끝에 장식을 검정색으로 붙여줄게요. 이렇게 골드 메카크로우의 머리에 액세서리
사용하다 남은 검정색으로 가위로 잘라서 해볼까요? 조금 또 얘를 반으로 자르면 되겠네요.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양쪽에. 이렇게 하나 붙이고, 이렇게. 이쪽도 이렇게 하나를 붙일게요. 그러면 길쭉한 네모가 필요하니까 길쭉한 네모를 만들게요. 이렇게 해서 길쭉한 네모 두 개를 만들어서 풀로 붙여서 풀로 붙여서 풀로 네모나게 잘 붙이고 또 다른 한 개도 검정색도 풀로 붙여서 종이 비행기의 날개 끝에 검정색을 붙이고 짠. 검정색을 붙였으면 뒤로 돌려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줄게요.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주면 돼요. 이쪽도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잘라주면 돼요. 메카 크로우의 머리에 검정색을 붙였어요. 또 하나만 이제 붙일게요. 사용하다 남은 거 정말 얇은 검정색을 얇게 선을 잘라서 반으로 접어서 두 개를 만들게요. 두 개를 만들어서 풀로 붙일게요. 풀로 검정색 밑에다가 또 짠 붙여주고 또 다른 쪽도 풀을 붙여서 또 이 검정색 밑에 부분에다가 풀을 또 붙일게요. 어머, 여기 조금 부족하네요. 노란색이 조금 보이네요. 안 보여야지 더 멋있는데.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자르고 조금 튀어나왔으니까 자르고 짠. 날개를 정리를 하고 골드 메카 크로우의 종이 비행기 짠. 꼭 한번 만들어서 날려보세요. 쉬워요? 두 개. 여기까지. 안녕.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.